안녕하세요. G2 스튜디오입니다. 날씨가 제법 쌀쌀했던 11월, 우리는 익명의 제보자로부터 한 통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최근 들어 비만에 시달리는 고슴도치들이 많다는 충격적인 제보, 과연 사실일까요? 그 사실을 믿기 어려웠던 우리는 곧바로 취재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는 생각보다 쉽게 반려도치의 체중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 곤란을 겪고 있다는 사례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거의 움직이질 않아요. 그래도 귀여우니까. 맛있는 걸 주고 싶은 게 저희 마음이고, 날씨가 추워지면 도치는 더 행동을 안 하고. 사람이나 동물이나 겨울이 되면 이불 밖은 위험하다는 생각이 들기 마련이지만, 사태가 더 심각해지기 전 우리는 해결 방안을 찾기로 했습니다. 고슴도치의 비만을 예방하고 체력 단련을 위한 프로젝트를 시작하는 것인데요. 그렇게 시작된 이번 프로젝트는 계룡건설과 함께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반려도치들이 겨울에도 더 신나게 운동을 할 수 있을까? 고심 끝에 우리는 고슴도치를 위한 골프장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곳, 루트 52는 최신식 시설을 갖추고 넓은 페어웨이와 적당한 전장거리로 설계해 누구나 즐길 수 있고, 해저드와 벙커 등 장애물도 적절하게 배치해 재미를 배가하는 코스를 갖추었다는 것이 특징인데요. 이 정도 시설이라면 아무리 움직이길 싫어하는 고슴도치가 아니라 갓이 돼지더라도 내년 여름까지는 충분히 몸짱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요즘 힙한 루트 52cc를 만들기 위해 직접 그린 도면을 출력해 왔습니다. 먼저 골프장의 터가 될 포맥스 틀 위에 모래를 가득 채워줍니다. 그런 다음 골프장 바닥의 수평이 맞도록 모래를 평평하게 펴줍니다. 캐스팅 작업을 위해 도면을 토대로 모래 모양을 만들어줍니다. 카트도로와 클럽하우스가 들어올 자리에 모래를 파냅니다. 말 그대로 삽질이지만 칼로 하면 삽보다 더 정교하게 파낼 수 있... 역시 칼로 자른 듯 깔끔한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삽질이 끝나면 모래를 뺐을 때 기둥 역할을 해줄 못들을 박아줍니다. 이제 시멘트를 개봉해 볼게요. 이 시멘트는 카트도로와 클럽하우스를 조성하는 기초 소재가 될 텐데요. 시멘트는 묽게 반죽한 다음 클럽하우스와 카트도로에 골고루 뿌려줍니다. 이때 시멘트에 금이 가지 않도록 철사도 넣어준 뒤 다시 시멘트를 붓고 평평하게 마무리합니다. 시멘트가 깔끔하게 잘 굳으면 중앙에 해저드가 될 지역의 모래를 파줍니다. 늘 그렇듯 멋진 공간을 짓는다는 건 삽질의 연속인 것 같아. 그런 다음 석고봉대를 적당한 크기로 잘라서 물을 묻혀 붙입니다. 석고봉대를 붙이는 이유는 현재 모양을 본뜨기 위해서인데요. 깔끔하게 붙였다면 드라이기로 잘 말려줍니다.
모양이 잡힌 후에는 석고봉대를 제거하고 캐스팅 작업에 사용됐던 모래를 전부 걷어내줍니다. 이렇게 다 걷어낼 거였으면 아까 왜 그렇게 열심히까? 걷어낸 시멘트 바닥 위에 석고본을 올려줍니다. 석고본 위에 퍼티를 발라 면을 깔끔하게 정리합니다. 잘 모르셨겠지만 아까는 숟가락을 사용했는데 더 정교한 작업을 위해 이번에는 나이프를 사용해 보겠습니다. 생각보다 썩 정교하진 않네요. 역시 급할 땐 손만 한 게 없... 이제 클럽하우스를 만들어 볼 겁니다. 자연을 담은 하나의 캔버스이자 자연 속에 자리 잡은 하나의 조각으로 건축했다는 루트 52 클럽하우스. 3D 프린트를 이용해 클럽하우스의 벽과 바닥을 출력해 볼 텐데요. 출력이 잘 됐죠? 이제 고급 인테리어 필름을 클럽하우스 외관에 깔끔하게 붙여줍니다. 그런 다음 LED 조명이 들어갈 구멍을 뚫어줍니다. 뚫어놓은 구멍에 LED 조명을 접착시킵니다. 전선을 납땜해 조명이 들어올 수 있도록 전기를 연결해줍니다. 불이 잘 들어오는지 확인해 볼까요? 클럽하우스 전기 공사가 성공적으로 끝났군요. 이제 인테리어 필름으로 클럽하우스 외관을 마감합니다. 디테일이 들어간 부분은 커팅 플로터로 인테리어 필름을 재단해 붙여주고 클럽하우스의 정면이 될 벽체에 색을 칠해줍니다. 그 위에 칼집을 낸 인테리어 필름으로 마감해 벽돌을 쌓은 듯한 느낌을 연출합니다. 실제 루트 52 클럽하우스도 거대한 노출 콘크리트 프레임을 액자로 활용해 시시때때로 변화하는 자연을 담아냈다고 하더라고요. 디테일을 살릴수록 작업물의 완성도도 높아지는 법이니까요. 이제 기둥을 설치해 볼게요.
3D 프린터로 기둥을 뽑아 색을 칠해줍니다. 색칠이 마르면 기둥을 꽂아줍니다. 이제 클럽하우스 뒷면 유리창을 마감해 볼 텐데요. 뒷면 유리창 마감 재료를 커팅 플로트로 재단해 주고 클럽하우스 천장 마감을 해주면 완성입니다. 루트 52 클럽하우스는 이렇게 완성이 되었는데요. 풍요로운 자연과 거대하고 단순한 조형의 대비를 모티브로 디자인한 건물인 만큼 외관이 참 매력적입니다. 클럽하우스를 골프장에 올리기 전 대지를 깔아야겠죠? 대지 위치를 표시하기 위해 설치해둔 철심을 뽑아내고 주차장으로 올라갈 수 있는 경사면을 만들어줍니다. 리얼리티를 더하기 위해선 채색이 필요한데요. 갈색 아크릴 물감으로 석고봉들을 칠해 땅을 표현해줍니다. 이렇게 쓱쓱 칠하면 누가 봐도 땅처럼 보입니다. 참 쉽죠? 파란색 물감으로 해저드 부분도 칠해줍니다. 정교함을 살리려다 너무 작은 붓을 골랐네요. 오늘 날 새도록 칠해도 다 못 칠할 것 이렇게 색칠이 잘 끝났습니다. 이번에는 잔디가 들어갈 부분에 도면을 올려서 위치를 정해줍니다. 잔디 파우더와 직접 만든 잔디를 세울 수 있는 정전기체를 준비해줍니다. 러프가 들어갈 자리에 모공본드를 발라주고 정전기체를 이용해 러프에 들어갈 잔디를 뿌려줍니다. 옆에 위치한 상가 페어웨이 부분에도 골고루 잔디를 뿌리고 정전기체를 이용해 한담 한담 잔디를 세워줍니다. 정전기체를 사용하면 잔디가 정전기에 의해 잘 서게 됩니다. 자, 이제 잔디밭이 어느정도 완성이 됐는데요. 이번에는 지철사를 엮어 나무의 틀을 만들어줍니다. 강력 스프레이를 뿌려서 잔디 파우더에 골고루 묻히면 나무 완성입니다. 완성된 나무는 골프장 곳곳에 심어줍니다. 나무만 있으면 심심하니 돌과 잔디로 조경도 꾸며줍니다.
클럽하우스 입구에도 잔디를 붙이고 바닥도 마감 처리합니다. 마르면서 갈라진 시멘트 위에는 방지턱을 설치해 자연스럽게 가려줍니다. 이제 에폭시를 이용해 중앙 해저드에 들어갈 물을 제작합니다. 해저드에 물을 바른 뒤 디테일한 요소를 채워 물이 흐르는 듯한 느낌을 자연스럽게 연출해줍니다. 클럽하우스 앞에 외관과 조경도 최대한 실제와 비슷하게 꾸며주고 주차 공간이 빠지면 섭섭하겠죠? 자, 이렇게 반려도치를 위한 루트 52 골프클럽이 완성되었는데요. 어떤가요? 실제와 비슷한가요? 그럼 이제 이 힙한 놀이터의 주인공인 도치를 불러볼 차례인데요. 녀석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저도 정말 궁금하네요. 골프장에서 신나게 놀 수 있도록 작은 공에 미롬도 살짝 넣어주었어요. 운동을 하라고 불렀는데 산책을 먼저 하는군요. 산책이 아닌가요? 지금 뭐 하는 거죠? 치아를 강화하기엔 운동인가요? 녀석, 나무를 물어뜯으며 격하게 장난을. 나무를 먹고 있는데요? 야야, 그거 먹는 거 아니야? 돼. 다시 간식으로 화제를 돌려봅니다. 먹어야 힘이 나서 운동도 하고 싶어지는 법이니까요. 힙한 놀이터에서 운동을 시키려니 결국 평소보다 간식을 두 배는 먹인 거. 오, 이제 클럽하우스에도 제법 관심을 갖는 모습인데요. 이렇게 좋은 전용 골프장을 지어줬는데 고마운 줄. 신나게 돌아다니는 걸 보니 어쩌면 내년 여름엔 몸짱 도치로 거듭나는 것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오늘 지트 스튜디오가 계룡거설과 함께 모두를 위한 힙한 골프클럽 루트 52 디오라마를 제작해 보았는데요. 반려도치의 체력 단련을 위한 힙한 놀이터, 실제로 가보면 더 힙하고 더 신나는 플레이가 가능하다고 하니 집에만 계셨던 분들 모두 지금 바로 출발해보세요.